자, 안세진까지 전편부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보는 즐거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소후까시 너무 많이 나오지만 후까시에서 몰아봤습니다. 자, 엑소후까시는 등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분해시키고 다시 여성을 이렇게 반복. 한 세 번까지 좋은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두 번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성을 엑소후로 친다고 해서 엑소후까시가 되겠습니다. 자, 보고 여기서 마무리는 등뒤로 건너가서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마무리가 되고요. 모국가시, 엑소 모국가시는 정면성 보시에 있는 여성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남성이 허리손가시는 허리를 잡아야 되고 모국가시는 목손을 잡아야 됩니다.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만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모국가시는 목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내주고 다시 등뒤로 건너가. 이것도 역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목까지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다가 자, 마무리는 그대로 보내서 여자 등에 탁 붙여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엑소손목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손목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손목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멋있게 하는 방법부터 설명하는 길이 중요합니다. 괜히 잘못 들어가면 땅바닥에 꽂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꽂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확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깨. 다시 어깨. 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충분히 복습이 가능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거 지겹다, 저거 안 맞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너무 많이 보니까. 이 상태에서 치는 게 같은 손. 후까시가 됩니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이때 분명히 여성이 손을 놓습니다. 처음 받아보기도 하고 대부분 50대 이후 중년 여성은 뚱뚱하니까 놓칩니다. 그때 당하지 말고 이 손으로 그대로 후까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겸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바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목걸이에서 밑선 뽑고 감아주고 여기서 풀어서 등 뒤로 건너가고 건너오고 다시 건너와서 여성이 뒤로 갈 때 여기서 이렇게 치면 똑같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 역시 마무리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여성을 감아주고 한 번 더 감아줍니다. 그래서 여성 등뒤로 건너와서 여성이 올 때 앞으로 싹 두면 지금까지 이 모양이 똑같이 세 번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손 끝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